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여름이 끝나기는 할까 싶지만 벌써 황금 들녘을 이룬 곳이 있습니다. 추석 햅쌀용 벼를 재배하는 곳인데요. 오늘 첫 수확을 했습니다. 엄지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오전부터 열기가 달아오르는 8월의 들판. 폭염을 뚫고 콤바인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. 녹색빛이 선연한 주위 들녘과 달리 이곳은 이미 황금빛,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. 일반 벼보다 세 달 정도 수확이 빠른 극조생종 좋은벼의 올해 첫 수확입니다. 광복절을 전후해 연간 120톤을 수확하는데 이름도 8.15 광복쌀입니다. 광복쌀은 일반 쌀보다 1.5배 정도 높은 가격에 시중에 판매되고 독도 경비대원들의 급식용 쌀로도 지원됩니다. 독도의 경비대에도 저희가 쌀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이 추석 제수용품으로 고급 시장을 겨냥해서 저희가 출하합니다.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서도 내일 첫 벼베기를 하는 등 각 지역마다 추석 차례상에 쓸 햅쌀용 벼 수확이 잇따를 전망입니다. 올해 추석은 9월 15일로 지난해보다 12일 빨라 햅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편 올해 벼 농사는 지난해에 이어 대풍년이 예고됩니다. 충분한 강수와 일조량에다 병해도 적었습니다. 평균 10회당 한 550에서 600kg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예년에 생산량 보다가 한 10% 내지 20%가 좀 더 증수되지 않을까. 풍년이 예고되고 있지만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3%밖에 줄지 않았고 재고량도 174만 톤이나 남아 있어 쌀값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